일단 이재훈 씨가 사기를 쳤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뭔가 문제가 돼요. 그럼 너희를 뭐라고 불러줄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 알구나. 아, 맞죠? 네, 법무법인 창천. 네, 법무법인 창천의 박정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천의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그 방송에 달렸던 네. 댓글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편은 신기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은별님이겠구나, 그죠? 제척 기피 회피와 재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점, 항소심 진행 중 나이가 먹는 것 등등 흥미로웠습니다. 되게 꼼꼼히 보셨다. 네. 저는 김명민 주인의 로스쿨도 리뷰해 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드라마 있었는데. 이게 모범택시랑 경쟁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네, 로스쿨. 로스쿨 한번 저희가 한번. 로스쿨 저희 시절과 비교하면 좀 뭔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로스쿨로 돌아가는 그런 뭔가 마음가짐으로 보면 재밌겠다. 네, 다음 댓글은 매일 달아주시는 IM 디자이너님이신데 네. 제대로 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건 100% 찬성합니다. 판사님이 그 훈계의 무게를 어떻게 정하고 소년들이 받은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될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자제분들 있는 분들이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폴님 실제 사건인지 몰랐어요. 저도 실제 사건인지 알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 실화 바탕으로 한 거라서 더 몰입해서 재밌게 봤고 실제로 우리가 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은 예, 저희가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리뷰를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오늘 드라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는 이제 어떤 전형적인 법정 드라마를 리뷰를 했다 뭐 이런 관점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모범택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주인공인 이재훈 씨가 직접 이제 나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응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재훈 씨의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오늘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모범택시는 이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네.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1화, 2화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아, 제가 오케이, 봤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1, 2화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만 18살이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은 돼요. 워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보육원에서 1등입니다. 그 계약서 썼으니까 오늘부터 일하자. 물고기 무섭습니다. 어? 이게 뭐가 무서워. 타이어한테 어? 야, 따뜻하지? 추울까봐 따뜻한 거 가져왔다. 이제 좀 나와서 일 좀 할래? 안녕하세요. 저희 무지개 모범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선택되셨습니다. 이제 모범택시와 함께 복수하러 가볼까요? 질문 있어요. 적당히 틈을 봐서 도망치면 되지 않았을까요? 경찰이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경찰이 도와주기만 했어도. 무슨 일 있어요? 너는 왜 말을 어? 안 듣냐? 내가 그걸 얼마나 시간 두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저 아저씨도 말 잘 들어. 그만해주세요. 저거 안 구해줄 거야. 돌아와 말고 끝나. 이 드럼통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할 거야? 가격이 뭘 넌 안 계셔요. 그리고 아저씨 거리인데. 뭐야? 한 드럼에 300만 원? 그동안 마리아 씨가 못 받은 총 임금이 어느 정도죠? 문자 그랬어요. 많이 모자라네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으려면 더 있어야겠어요. 어이, 넌 뭐야? 저가에 사러 왔습니다. 그 어떤 젖이 정확하게 필요하시죠? 이젖질은 젖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금 30% 드릴게요. 야, 50드럼만 삽시다. 그거 어디다 쓰려고? 뭐 어디서 쓰는 주문하면 안 받으실 거예요? 뭐라면 선금 50%로 합시다. 아... 그럽시다. 여기다가 사인. 그럼 수고하세요. 징그러워라 씨. 아, 저도 살다 젓갈 훔치는 젓갈 도둑은 처음이라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젓갈이지. 변명이 아닌데 사회적 기업에 위약금 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구매하는 김에 20드럼 더 추가합시다. 대신 이번에도 납기를 어기면 위약금 2배 청구하는 걸로. 저번에 가져온 젓갈은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야, 내가 한 번 더 하면 두 번 더 할 거 같냐? 멋지지? 형씨. 아직 가자, 빨리 잡아, 뭐해, 빨리! 산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야, 너희 사기꾼 새끼야! 야, 너희 젓갈 훔친 거 너희 새끼야! 어? 야, 너 경찰 불러! 경찰! 오, 무서워라. 아, 이렇게 자꾸 약속 어기시면 국내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취소하세요. 만약 이번에도 젓갈 준비 못하면 모든 뒷감당은 다 그쪽에서 지는 걸로. 근데 젓갈 만드는 공장에서 젓갈을 다 사네 이게. 넌 뭐랬으니까 빨리 그만하고 갔어. 입금하려! 강의대! 너 뭐야? 아직 소음 못 들었나? 나 젓갈도 줘. 뭐야? 너였어? 네가 뭔데? 개쥐새끼야! 내가 개쥐새끼면 너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장애인들 속여서 잔인하게 부려먹고 게다가 임금까지 착취하고 감금에 폭행까지 일삼는 너희들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냐? 다큰 어른이 얼굴이 이게 뭐야? 야, 치켜줘. 야, 아직도 많이 떨었네. 숙성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이고 못 먹으면 부패라고 한다지. 너 같은 새끼들은 얼마나 숙성시켜야 발효가 될까? 안 되겠다? 넌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상태니까. 아, 그 얘기를 할 게 있겠구나. 이렇게 네. 사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사실 네. 그것도 법으로 허용된 건 아니니까 당연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죄책을 물을 것인지. 지금 뭐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이재훈 씨가 사기를 쳤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사기였죠? 젓갈을 산다고 했는데 네. 네. 아 그러고 보니 또 사기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맞는데 재산적인 뭔가 편취 행위가 없죠. 네. 내가 먼저 돈만 주고 오히려 아 근데 중간에 마지막에 중국 업체에다가 그죠? 네. 큰 틀에서는 중국 업체 거기다가 젓갈을 살라고 돈을 내잖아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자체가 또 그런 처분행일 수도 있겠다. 예, 이래서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머리가 아픈데. 확실한 거는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썼을 때는 이 자체만으로는 조금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생각해도. 근데 맞아요. 이걸 연달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계약에서 또 계약 금액을 증액을 하고 맞아요. 물론 이쪽도 뭐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국산 젓갈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또 가로채서 이쪽으로 이제 돈을 입금받는 행위 그런 걸 연관지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이제 사기죄가 일단 성립이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뭔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젓갈을 보러 간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남의 이제 아, 그렇네요. 회사에 네, 맞네.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은 워낙 많이 나오죠.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건 사실 네. 정당방위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건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죠. 네. 정당방위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위해를 당하고 있을 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당 방위가 애초에 될 수가 그렇죠, 없고요. 그렇죠. 방위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렇죠? 나쁜 애들 혼내준 거라서.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공무 중인가가 좀 애매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의 무조건 공무집행 그렇죠, 방해죄에 그렇죠. 해당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요거는 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옷만 이렇게 입었지 공무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경찰복 입고 있다고 하면은 그 공무 집행 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의 그 범위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도 김종훈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네. 공무 아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변호사들 이걸 정말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건 네. 공무집행 방해에서 네. 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받고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와 저기 짱이 났어. 이거 밑에 딱 뭐 네. 집어 넣은 다음에 네. 확 들어버리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설 감옥 이거는 감금죄 이런 거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나눠서 뭔가를 한 네. 건데 문제는 이게 내가 진정한 목적이 뭔가 정직 위원이라도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행위를
네, 그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해당이 돼서 뭔가 꾸린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에 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가장 가담을 안 하셨던 분조차도 나 안 때렸는데 그렇지만 너는 폭행의 공범이다. 네, 이렇게 돼서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나쁜 행동을 하신 분보다 더 세게 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 그건 너무 부당하다. 양형에서 확실하게 고려 좀 해주셔야겠다. 재판부의 판사님들이 어떤 사정을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형량 자체가 있다고 맞아. 이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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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을 하다 보면은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낮출 수 있는 형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작은 그런 게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게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법정 드라마는 일종의 법정 판타지 드라마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맞아 너무 판타지였어. 네. 아니 너무 보는 내내 네. 너무 속 시원하잖아요 사실. 심지어 격투 씬에서도 한 대도 안 맞아. 맞아요. 너무 통쾌해. 그리고 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림이 없어요. 그럼 너희를 뭐라고 불러줄까? 막 이런 거. 그거 되게 너무 멋있어. 네. 진짜 나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너무 시원하게 봤어요. 네. 이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 같은 게 좀 되게 고구마 같다는 말을 많이 듣던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저도 안 봤어요. 사실 소년시판조차도 좀 뭔가 먹먹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너무 무거워. 나 그거 보고 약간 말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드라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판타지를 그야말로 실현을 해주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의 이 리뷰에 결론은 그 판타지대로 하다가 더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최근 일이긴 하지만은 이은혜 씨 뭐 가평 계곡살인 뭐 이런 것도 뭔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셨죠 그분들이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아무리 뭔가 무거운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들이 찾아가서 직접 뭔가를 액션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처벌 받겠지만 저희들 또 그렇죠. 네, 굳이 받을 필요 없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싶어요. 좀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그렇죠. 화가 너무 뭐 말로 상환할 수 없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또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또 사람들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를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이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국 공권력 앞에서 이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네, 뭐 시즌2 꼭 나와야겠습니다. 드라마들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 요즘. 오늘 모범택시는 사실 1화 2화만 가볍게 리뷰를 했고 아까 로스쿨 이야기도 나왔지만 또 재밌는 드라마들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했어 근데. 아, 너무 재밌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오늘 모범택시 리뷰를 했고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드라마, 또 뭔가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 드라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